산재 은폐 연속 기획 보도 네 번째 순서입니다. 산재 은폐가 되는 원인을 추적했더니 은폐를 막을 현행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관련 수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거제 이수도에서 포클레인에 깔려 목숨을 잃은 포클레인 기사 28살 노지목 씨. 동료 작업자의 119 신고에는 작업 중 사고라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 네, 일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수도인데 불렀거든요. 이수도? 예, 이수도. 무슨 일이세요? 예, 불렀어요. 불렀어요. 네. 현장 총책임자인 현장 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일찍 섬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소장님인데 왜 현장 이탈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현장에서 나오실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사는 부상이 환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간 직원은 업무 중 사고라고 말하지 않아 의사의 정확한 처치가 어려웠습니다. 119에 그걸 빼봤어요. 예예.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지금 뭐 포크레인이 작업하다가 선생님 전혀 못 들으셨죠? 전혀 들으셨죠? 내가 당황했다니까. 애한테 출하지를 해놓고. 회사는 신호수 배치 등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부정확한 신고로 골든타임마저 놓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산재 은폐 시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산재 은폐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도 아쉽습니다. 늑장 신고 의혹을 풀 최초 신고부터 119 이송까지 28분 48초를 규명해야 하지만 경찰은 현장 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자료를 만들고 또 만들어서 갖다 바쳐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지지부진한 수사를 하였으며 10개월 만에 유가족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 경찰 수사에서 현장 소장을 제외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나자 유족들은 관련자들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를 보통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적극적인 행위로 한다고 치면 이제 아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그러니까 죽였을 때죠. 정확히 말하면 고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산재 은폐에 대한 근절 의지가 약합니다. 사흘 이상 쉬어야 하는 산재가 발생하면 한 달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될 정도로 느슨합니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는 즉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노 씨는 포클레인에 깔린 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 순간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현행 신고 체계가 산재 은폐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재 은폐를 근절시키지 않는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에 있다라고 확신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행정력에 한 10분의 1만 투입하더라도 산재 은폐를 적발해낼 수 있고 고 노치목 노동자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하청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언제 작성됐는지도 모르는 근로계약서는 위조돼 있었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를 공론화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 은폐는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원청에서 다시 재계약을 맡으려면 하청이 산재를 숨겨야만 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은폐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KNN 김민욱입니다.